체중이 일일이 하나하나 힘들어. 색칠 다 하고 나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게 빗김처럼 이상하게 덜 칠했고 바닥에 너무 빨강에 분홍색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색깔이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.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미 칠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완성을 했고 풀에 붙여서 비닐봉투에 붙이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뒷면이 그 게임 오락기 같은 그게 뒷면이었나 봐요. 이게 물을 잘못 흘려갖고 지금 수선이라 좀 번지긴 했는데 이게 뒷면이 없는 게 아니었다. 근데 내가 스킨실 하나 더 만들어버렸다. 쟁반에 올려놓고 해가지고 이게 막 묻었거든요. 닦아주면 다 닦여요. 또 이 시안에 신기하게 다 닦여요. 수성이라 닦아주고 풀로 붙여서 일단 붙여줄게요. 수성이라 고체풀을 바르니까 색이 좀 더 진해졌죠. 이 풀을 좀 발랐거든요. 고체풀 색깔 있는 거 반죽해졌잖아요. 붙였고 요걸 이제 솜을 채워서 자른 다음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테두리 귀엽게 만들어줬겠죠? 이겠죠? 말실수 너무 심하게 그러면은 손을 그냥 그대로 보이고 좀 붙여줬지만 위, 아래, 양옆만 테이핑했고 나머지는 그냥 손님의 비밀이에요. 지금 커다란 스케치가 완성됐는데 사인펜으로 칠한 거라 색이 좀 잘 되어서 쪼개 빼기 때도 나름 귀엽습니다. 노릇노릇한 후배자 펴줘야 되는데 스케치면는데 손이 이렇게 이쪽으로 놓으면 또 펴지겠죠. 여기가 또 산더풀을 펴지지 않는 게 조금 단점인데 손으로 하면 또 펴지네요. 여기 손이 너무 잘 보여서 테이핑 여기 한 번만 더 할게요. 마지막 스케치까지 완성. 정말 힘들었다. 남은 스케치는 또 상자에 넣어놨어요. 바삭바삭 커다란 스케치까지 완성. 칠하는데 색깔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. 꼬개태도 귀엽죠? 나름 3,000원어치 세트 찍었는데 되게 훌륭하게 여러 개 만들어서 만족스럽네요. 귀여운 깜찍해.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손도 이만큼이나 남았어. 나중에 인형 만들기 할 때 써야겠다. 맞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